논어 자장편 주제별 카드 강의의 자장편은 공자의 제자들이 공자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논의한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자장편의 1장부터 25장까지의 내용을 종합하여 주요 주제별로 분류하고 각장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겠습니다. 도덕과 예절 자장은 위험이 닥쳤을 때 자신을 희생하고 이익이 되는 일을 볼 때는 도덕적으로 올바른지 생각하며 제사와 상사는 진심으로 임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는 도덕적 판단과 진심 어린 태도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입니다. 덕과 도를 갖추지 않으면 좋은 유산을 남길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일상에서 좋은 습관과 가치관을 지속적으로 실천해야 한다는 교훈을 줍니다. 1. 진심 제사와 상사의 진심을 다해야 한다. 이 도덕 이익이 되는 일을 볼때 도덕적으로 올바른지 생각해야 한다. 3. 희생 위험이 닥쳤을 때 자신을 희생해야 한다. 소인은 자신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 거짓말을 한다고 합니다. 이는 정직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잘못을 숨기기보다 정직하게 인정하고 곧 치는 태도를 가르칩니다. 군자는 멀리서 보면 의젓하고 가까이 다가가면 온화하며 그의 말을 들으면 엄격하다고 합니다. 이는 군자의 다양한 면모를 설명하며 상황에 맞게 적절한 태도를 유지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학문과 자기계발 일, 지속적인 학습과 복습 5장에서는 매일 새로운 것을 배우고 배운 것을 잊지 않으려 는 노력을 강조합니다. 이는 지속적인 학습과 복습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학습은 단순히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배우고 기존 지식을 되새기는 과정입니다. 이 폭넓은 학습과 깊이 있는 사고 6장은 널리 배우고 목표를 분명히 하며 끊임없이 질문하고 깊이 생각하면 이내 경지에 도달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즉, 폭넓은 학습과 성실한 태도, 깊이 있는 사고가 인을 이루는 길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학습은 단순히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해하고 자신을 성찰하는 과정입니다. 삼각자의 역할에 맞는 학습 7장은 백공은 실제 작업을 통해 이를 이루고 군자는 학문을 통해 도를 실현한다고 합니다. 이는 각자의 역할에 따라 목표를 이루는 방법이 다르며 자신의 역할에 맞는 방법으로 목표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는 교훈을 줍니다. 학습은 개인의 목표와 역할에 따라 다르게 접근해야 합니다. 인간관계와 포용일 군자의 태도 현명한 사람을 존중하고 대중을 포용하며 선한 사람을 칭찬하고 능력이 없는 사람을 불쌍히 여겨야 한다. 이 신뢰의 중요성 신뢰를 얻은 후에 백성을 수고롭게 하고 신뢰를 얻지 못하면 자신을 해치는 것으로 생각한다. 3. 공직자의 책임 군자의 잘못은 일식이나 월식과 같아서 잘못을 하면 사람들이 모두 그것을 볼수 있고 고치면 사람들이 모두 그것을 우러러본다. 자장편 3장, 10장, 21장은 인간관계와 포용에 대한 중요한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군자는 타인을 존중하고 포용하는 태도를 가져야 하며 신뢰를 바탕으로 사람들을 이끌어야 합니다. 또한 공직에 있는 사람은 항상 자신의 행동에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효도와 가족관계 1. 부모의 상을 치를 때 지극정성 공자의 가르침 중 하나로 부모의 상을 치를 때는 지극정성을 다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는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합니다. 이 맹장자의 효심 부모님의 유지를 받들기 어려운 일임에도 맹장자가 이를 잘 지켰다는 이야기는 부모님에 대한 존경심과 효도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삼신하로서의 도리맹시가 양부를 사사로 삼자증자가 양부에게 주군의 실정을 바로잡고 백성을 불쌍히 여겨야 한다고 충고합니다. 이는 신하로서의 도리를 가르칩니다. 지도자와 공직자 1군자의 덕목 20장은 군자는 폭군 밑에서 벼슬을 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이는 공직자는 자신을 바르게 지킬 수 있는 자리를 선택해야 한다는 교훈을 줍니다. 공직자는 자신의 신념과 도덕을 지키며 올바른 정치를 추구해야 합니다. 이 끊임없는 학습 22장에서 공자는 특정한 스승이 없었으며 세상 모든 일에서 배움을 터득했다고 합니다. 이는 배움의 범위가 넓고 깊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지도자는 다양한 분야에서 지식과 경험을 쌓아야 합니다. 삼성인의 경지 23장은 공자의 사람됨은 성인의 경지에 이르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의 위대함을 설명하며 학문과 인덕을 높이 평가합니다. 지도자는 끊임없이 배우고 자기 성찰을 통해 인격을 완성해야 합니다. 자장편 전체 종합결론 자장편은 도덕적 책임, 예절, 학문, 효도, 인간관계, 지도자의 역할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룹니다. 이 가르침들은 우리가 일상에서 지켜야 할 중요한 덕목들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 도덕적 판단을 통해 행동하며 항상 학문을 게을리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부모님께 효도하고 정직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이러한 자 셋을 통해 우리는 진정한 군자가 될수 있습니다. 자장편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우리는 더 나은 삶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강의 마무리 오늘 강의를 통해
자장편의 핵심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공자의 가르침은 시대를 초월하여 우리에게 귀감을 주고 있습니다. 자장편을 통해 삶의 지혜를 얻고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